손혜원 전 의원 측은 그동안 목포시에서 넘겨받았던 도시재생사업 문건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민감한 개발 정보가 담긴 보안 자료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 손혜원 전 의원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된 결정적 배경이기도 한데 법원의 이런 판단 근거와 또 앞으로 있을 항소심 재판의 쟁점까지 이한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. 손혜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에서 두 차례 문건을 넘겨봤습니다. 목포시가 작성한 도시재생사업 계획문건입니다. 검찰은 민감한 정보가 담긴 만큼 보안 자료로 받고 손 전 의원을 기소하는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습니다. 손 전 의원은 재판 내내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.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. 판단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. 목포시가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점, 또 도시재생 용역 계약을 맺을 때 보안 각서를 작성했다며 비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. 재판부는 창성장 실 소유주가 손 전 의원이라고 판단한 근거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. 손 전 의원은 조카에게 증여한 거라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운영을 주도하고 세금 낸 사람이 주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. 따라서 리모델링부터 취등록세까지 부담한 손 전 의원을 실제 권리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. 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피하려면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검찰의 논리를 반드시 깨야 하는 상황입니다. SBS 이한석입니다.